많은 분들이 심노에 대해서 그 조금 뒤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아주 그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데 흉노는 이 자체가 중국보다가 세 배나 큰 제국의 이름입니다. 국가 이름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선 흉노는 그 단어로 해서 그 쓰잘데없는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신다면 우리가 여기에 한반도서부터 했는데 흉노가 어디까지냐면 카스피해까지의 그 초목을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제국이었다고 보면요. 여기서 그 얘기가 있어요. 아까도 적었지만 흉노에 대한 거부말응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한자로 말해서 흉은 오랑캐라는 소리고 노는 종이나 노예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좋지 않은 개념으로 우리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금의 흉노의 어원을 보면 이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선 흉노는 본래 고유명사였다. 그 이유는 뭐냐면 흉노의 유력부족이자 선후예성의 연제씨 그러니까 연제씨 가계 출신이 이제 황제 선후를 계속 계승을 했는데 이것이 연제라는 말이 흉노하고 의문이 같다고 합니다. 뭐 저희 이제 한국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부족명하고 수장의 성이 동일하게 해서 유려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자로. 그다음에 흉노의 흉자는 이제 이렇게 흉으로 쓰지만 원래는 훈족의 훈에 따른 음사이다. 그래서 그러는데 훈이라는 거는 퉁구서구어로 그러니까 흉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뜻을 그렇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여기서 우리하고도 상당히 관련되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노자의 노예하고 뭐 이런 것이 노예나 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나나 내와 양과 같은 동의로 토지 혹은 이 저 기본 수변의 토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예로 보면 우리 고구려가 5대 부족으로 돼 있는데 계류부를 저 제외하고는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소노부가 있는데 이 노자가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 그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소일 박사가 얘기하는데 노자라는 뜻이 이 한자 이런 게 아니라 남편을 지칭하는 낭이나 낭자 뭐 그대 그이 뭐 이렇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흉노는 지금 요 한자의 나중에 단어지 원래 흉노라는 자체는 제국의 이름인데 이 제국의 이름을 갖다가 아주 단적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흉노의 묵특이 그 사상 최강의 이제 흉노를 만드는 그 저 선후인데 이때에 한나라한테 조공을 받으면서 자기가 흉노의 선후라고 공식적으로 썼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당시는 한나라보다 상위 국가였거든요. 흉노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 흉노에 대한 거부 반응 이런 것은 사실은 상당히 그 뭐 이제 이제서부터는 뭐 안 하셔도 될 걸로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흉노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이 제국으로 해서 이와 같이 커다란 중국의 그 뭐 세 배나 될 정도의 이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게 단일 민족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원전 600년에서 철기를 기본으로 했는데 몽골하고 투르크 개가 주력 부대라고 이렇게 보죠. 그러지만 이 자체도 몽골은 이제 우리 쪽이고 투르크 개가 나중에 이제 지금 터키 쪽으로 되는데 뭐 얼굴들이 거의 비슷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류 뭐 저길로 따지면 투르크 쪽은 이 동양족보다는 유럽어족으로 봅니다. 그 비교적으로요. 뭐 꼭 그 저 확인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몽골 투르크족의 기본적인 그 혼합으로 보는데 이것이 유목민이니까 뭐 다민족 국가로 이렇게 봅니다. 사실 아틸라가 그 저 로마를 공격을 할 때 40개 민족이 됐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